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늘에 별이 있어 외롭지 않고 땅에는 꽃이 있어 아름답습니다. 들판의 꽃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니 인생이 꽃밭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앞으로 텍사스 초원에 펼쳐질 꽃의 향연이 기대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도 꽃의 미소로 그리고 꽃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주님의 미소와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온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는 주님 내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득고 저녁에 놓은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다시 한번 더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터 베리 스티브를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COVID-19 팬데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우리 알게 모르게 또 우리 병마와 싸우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요. 또 유크레인과 러시아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텍사스 저녁에 활짝 핀 이 꽃을 보면서, 가득 찬 푸릇푸릇한 이 나무 잎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력 있는 삶이, 그 자연의 이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마와 싸우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유정 성도님의 남편 미스터 베리 스티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권능의 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우리 김유정 성도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찮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레인 전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총성과 보성 울음소리,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눈을 떼지 마시고 그곳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붙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COVID-19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신앙을 다잡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피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을 받아주신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들은 이제 올라가셔서 또 예배를 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종려주일이고요. 그 다음에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은 부활주일이고요. 오늘 예배 후에 예배 잠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핵심 진리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0주 동안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 핵심 진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또 중간에 또 이렇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름에 또 한국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8월 중순부터 이제 구약 이야기를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한 20주 정도 기독교 핵심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교회의 직분을 받기 위한 최소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용식 감수 집사님이 오늘 4월 6일 날 한국 한 달 정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강용식 감수 집사님, 또 순혜진 우리 집사님, 최진아 자매님, 노주건 우리 제이자님, 또 세린이, 예린이 이렇게 또 생일 맞이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잠깐 생일인 분들 잠깐 일어나시고 또 끝나고 나서 또 축하를 하겠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보내면서
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텍사스 중서부 지방에 우리 지방에 가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 교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텍사스 중서부 지방에는 한인침례교회 지방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사는데요,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께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해서 목사님들 모여서 잠깐 다과하고 예배드리고 또 회의하고 또 식사하고 또 뭐 잠깐 남아서 체육활동하실 분들은 또 체육활동하시고 하니까요, 이렇게 성도님께서는 참여 안 하시다면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목사님들 모이면 뭐 하나 궁금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셔서 함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다섯 번째죠. 벌써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섯 번째 맞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시작. For God so loved this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달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10주 정도 계속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도 계속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우리 삶에 흐르고 있습니까? 생각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그래서 생각의 각도와 생각의 방향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길과 숨결을 또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verse, 중요한 잠언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섯 번째입니다. 대망의 다섯 번째 있는 말씀인데요, 저도 한 주 한 주를 지나가면서 얼마나 진땀을 흘리는지 여러분들 땀 벌리십니까? 예, 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만 할 걸 열 번 한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그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말씀을 한 주 내내,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2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죠. 아빠 어디서 내가 태어났어? 이 선홍이가 어렸을 때 그런 질문을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아빠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어디서 나왔지? Daddy, how was I born? 예,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Where did I come from? 내가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했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죠. 예, 저도 순간적으로 그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들어졌어. God made you with his own image. 하나님이 형상대로 너를 만들어 줬어. 그럼 다 끝났으면 좋은데 아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또 따지고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성교육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화로 된 성교육 교재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그 성교육 교재를 보게 되면 글로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있기 때문에 잘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같이 읽어가면서 성교육을 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질문, 내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내가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질문은요, 어렸을 때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떠나지 않는 중요한 질문이더라고요. 예, 사춘기 때는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증폭이 돼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우리 엄마가 진짜 나의 엄마인지 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긴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이제 제 고등학교 친구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데요, 이 인생의 질문에 맞닥뜨려서 답을 찾지 못해가지고 그 친구는 아쉽게도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학교를 휴학하고 절에 가서 잠깐 머물면서 그 인생 질문을 생각하는 친구도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인생의 질문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누구이지?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거지? How do I get life?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Where should I go?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How should I live?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끊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우리 여기 이제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계신데요. 연세가 지극히 들으셔도 끝나지 않을 그런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인생의 질문 속에 고민했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니고데모라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한 10번 정도는 이제 5번 남았죠.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인데 내가 태어나기까지 내가 특별히 무엇을 한 것이 있는가? 내가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 됐는데 아들이 되기까지 내가 특별히 노력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가? 그런 계획도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질문에 막닥뜨리면서 이 니고데모는 고민하게 됐고 그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질문은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부나 명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이고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진가라고 하는 이 인생의 질문은 그가 그동안 잘 가꿨던 가정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명은 어디서 온 것 같습니까? 예, How do I get life?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Where should I go?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Who am I?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How should I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인생의 질문 속에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달라요. 표적도 일으키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그가 그토록 관심 가졌던 life,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만큼은 내가 찾아가면 내가 그토록 질문을 품었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겠구나,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갔잖아요.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밤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할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하나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kingdom of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드디어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How can I get to the kingdom of God?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대답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is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자꾸 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주셨다라고 하는 단어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건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요 얻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아, 거기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도, 내가 스스로 해왔던 것들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구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질문들이 조금씩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How again? How do I get life? 내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주신 분이 가라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니고데모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생명을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라이프가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왜 인생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 자신의 교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경받고 유력한 인사로서 자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뭐예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과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해석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금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나다나엘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의 지명과 성경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나다나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 나탄,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참 생명이죠. 구원이죠. 메시아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약성경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바로 그 The Very Messiah, 바로 그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던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다나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죠. 네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왔단다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구약성경부터 그렇게 예언됐던 바로 그 사람이 왔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사렛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교만과 편견,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촌동네였어요.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런 촌구석에서 내가 그토록 팔았던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니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신 것을 기다리고 있던 그 나다나엘조차도 편견 속에 살았던 거예요. 교만 속에 살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곳에 갇혀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 충청도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뭐요? 그렇게 후진 동네에서 왔다고? 어? 설마 그런 총구석에서, 아이, 그런 데서 어떻게 말도 안 돼.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도 안 되고. 안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나다나엘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쳤습니다. 그의 편견은 순식간에 무너졌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이죠.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민들 속에 살았어요. How do I get life? Where should I go? How should I live?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갈 것이고 Who am I? 내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인생의 질문, 가장 기본적인 그 질문 속에 있었던 이 나다나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자 그의 생각이 달라지죠. 당시 만연했던 편견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다. 아멘. 여기에서 니고데모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 나다나엘도 변화되고 니고데모도 변화됐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이제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변화됐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생명을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만난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를 이제 분명하게 더 알게 되죠. 그동안 계속해서 아마도 이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히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죠.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누구에 맞는, 걸맞는 장례를 준비했습니까? 왕에 맞는, 메시아에 걸맞는 그런 장례를 니고데모는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가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기에서 100리트라쯤이라고 하는 거는요, 한 34kg 정도인데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왕의 장례에 필요했던 만큼 꼭 그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의 질문이 해결됐어요.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질문이 해결됐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가 받게 된 것이죠.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는 사랑, 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주는 사랑,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은혜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은혜를 다 알고 계시죠? 그 십자가 사랑을 다 알고 계시죠? 값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아시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찾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가 살다 보면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은혜가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막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숨은 그림 찾기 아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신문을 구독하면은 이렇게 신문이 학교로 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재밌는 섹션이 이 숨은 그림 찾기였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 얼마나 재밌어요? 누가 빨리 찾나 막 이렇게 서로 친구들끼리 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숨은 그림 찾기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다 숨어 있잖아요. 예,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찾게 되면 야, 여기쯤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요즘은요, 예, 숨은 그림 찾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요, 다양한 종류들의 숨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찾다 보면요, 찾는 훈련을 계속하게 되다면요, 그 숨은 그림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살아온 것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내 자녀와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게 웬 팔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웬 판자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값없이 부어주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찾지 못해요. 때로는 불평하고요, 불만하지요. 자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옆에 사람에게 준 은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거 줬어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을만 하니까 받은 거다. 시작! 받을만 하니까 받을 거다. 나에게 주신 걸 찾으세요. 옆에 분들에게 준 걸 찾지 말고 나에게 주신 걸 찾아보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머리는 때리지 마세요. 어이구, 그것도 못 찾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식을 보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원하는 만큼 잘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감히 은혜를 누구 마음대로 판단합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옆에 분들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그래요.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You are God's grace toward me. 얼마나 소중합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의 비교적 최근 책입니다. 이 책에서 폭력과 분열, 전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용이 있는가? 전쟁과 고통 속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는 그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학살이 있었던 버지니아 텍, 버지니아 공대도 찾아가 봅니다. 30여 개 나라에서 모인 성매매 참여했던 그 아픔의 현장에도 찾아갑니다. 인종차별로 점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찾아갑니다. 기독교를 억압하는 중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곳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필립 얀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법한 곳이 아닌 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끔찍한 학살이 있었던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연대를, 인종차별로 가득 찬 남아공에서 화해를, 30개국의 성매매 여성들이 모인 집회에서 희망의 미래를, 기독교를 억압하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이 고통스럽고 선하지 않을수록 인간에게 하나님은 더욱 더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에서 하늘 높이 들려오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아파하는 사람들 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병마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 이런 사업터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지경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믿음으로 은혜를 찾으면 감사가 된다. 누가 한 말입니까? 김영중 목사가 한 말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찾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가 주의해 주신 그의 은혜가 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계속 찾으세요. You have to be a God's grace finder.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안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나눌 수 있겠지요? 받은 은혜가 없는 분들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나누며 살고 싶기를 원하신 분들은 은혜를 많이 찾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에게 값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런 값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겁없이 줄 수 있다. 시작. 우리는 겁없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겁없이 줄 수 있다.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겁 없이 한번 주셔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지 그냥 주세요.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주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소풍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소풍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우리 인생도 그런 소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하나 이야기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 김지훈 형제, 우리 골프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 가족이 이렇게 왔잖아요. 이드냐고 나가 이렇게 왔는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물가로 갔습니다. 애들이 물가를 좋아하고 이제 가재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이미 하유리하고 은유리가 놀고 있었거든요. 그 하유리가 이 크락스를 신고 왔어요. 그래서 물가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없는 그 신발이잖아요. 그런데 은하가 김지훈 우리 선생님의 딸 은하가 이렇게 오니까 거기 들어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걸 좀 읽었나 봐요. 신발을 벗어서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어서 은하에게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여기서 노를 만큼 은혜를 누렸으니까 너도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여기서 누려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율이에게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래요. 어른들은 잘 안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하가 온 것을 보고서 그냥 벗어서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벗어서 그냥 바로 주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삶 가운데에 값없이 부어주신 은혜를 먼저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탄력 밝게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겠으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심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 같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신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